참 좀 이래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래 좀 시간만 되면은 사실 보내기 싫어요. 예. 지금도 말 들었고 예. 지금도 말 잘 듣고 잘 키워놨어 지금 예. 잘 키웠어요. 네. 깨끗하게 잘 키우고 했는데 네. 그게 안 되니까 지도 또 외롭고 하니까 네. 좀 보기 좀 안 돼 비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또 아무인데나 누가 줄락하니까 네. 또 줘가지고 또 잘 키우면 되는데 네. 또 혹시나 이게 만약에 잘못 키워가지고 죽어버리거나 네. 이러면 네. 좀 얘가 좀 가슴이 아프다. 그렇죠. 예, 여기 이만 잘 키워가 차기를 했는데 네. 그래도 자기가 갖고 싶은 사람이 네. 잘 좀 해가 잘 키워놓으면 좋은데 네. 네. 또 그게 안 되면 좀 그러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사람한테 제가 들고 왔는 거예요. 네. 얘가 이름이 뭐였죠? 카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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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누요? 어. 경상동 말로 뭐라 카누. 아, 뭐라 카누. 예. 카누. 뜻은 다른 뜻 있습니다. 어. 근데 지금 같이 떠났는데 요 정도면 괜찮은 거고요.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. 예전에 둘이 애들 잘 지내셨던가요? 네, 잘 지냈어요. 지극하게 끓여 버리지 않았어요? 네. 그, 코뇨 키워보면요. 둘이서 이렇게 잘 지내면 다행인데, 대부분 싸우거든요. 두 마리밖에 안 키우는데. 그런 집들도 많아요. 그게 싸우진 안 했습니다. 어. 새들끼리 질투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, 보면서, 케어하면서, 그건 좀 봐가면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. 요렇게 이제 딴 데서 지내던 애가 오게 되면은 카노도 마찬가지고요. 얘도 페피도 마찬가지예요. 카노도 요즘 최근에 한동안 혼자 있었잖아요. 이렇게 지내던 애가 갑자기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은 반응이 완전 달라지거든요. 그건 모든 코뇨들이 다 똑같은 패턴을 보일 거예요. 그래서 키우시는 분들이 좀 잘 케어해 주시면 괜찮아요. 확실히 좀 크네. 지금 당장 봤을 때 이 정도 반응이면 좋은 거예요. 처음에 약간 다툼 있다가 아까 전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잘 지내가도 잘 지내다가도 싸우고 막 그래요. 털 색깔이 예쁘네. 인기 많아요. 형광색이 뭐라는 네. 빛이 나네. 어, 그래도 자리 같이 재지면. 아까 머리 부딪힌 거 괜찮아. 아이고, 머리 부딪히는 거 보면 막, 트라우마 생기네. 놀래시게. 예. 아, 그래서 내 링크스 좀 짧게 해달라고. 예. 우리 애는 집에서 1년 넘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. 네. 걱정을 안 하는데. 네. 지금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짧게 해놨거든요. 예. 그래도 잘 나요. 얘는 힘이 좋아가지고. 그래도 좀 치고 나갈 건데 이제 전속력으로 날지는 못할 거예요. 요 정도만 해놔도 사고 예방은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행동이 이제 예전에 키우던 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전 보통 이제 사람들이 키울 때 이제 원래 있던 애하고 야하고 자꾸 비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건 안 됩니다. 얘는 얘고 걔는 걔였던 거. 좋아하네요. 해피도. 이 정도면 사이 좋게 지내. 좋은 거예요. 네. 처음 만났을 때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거고, 이제 집에 가서 행동 봐가면서.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. 뒤에서 손이 갔잖아요. 근데 좀 예민한 새들은 딱 돌아보면서 몸을 돌리면서 하지 만지지 말라고 이러거든요. 예, 좀 조금 그런 거 있습니다. 예. 아니, 조금 그런 거 있죠. 조금. 예. 네. 조금. 아니, 이거는 본능 정도. 본능이에요. 조금 그런 거 있었어요. 신기가 안 좋을 때는. 그러니까요. 손 뒤로 가면은. 만지지 말라고. 만지지 말라고. 네. 근데 이 정도면은, 둘 다. 얘들 지금 거리가,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, 둘이 이렇게 쫙 붙어 있잖아요. 얘가. 네. 짝꿍이 죽고 나니까. 네. 자기 엄마한테는 잘 안 갔거든요, 그렇게.
내가 다 케어를 했으니까. 네. 그냥. 근데 요즘은 엄마한테 가서 붙어 있습니다. 어, 그래요. 친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부엌에 일이 뭐 하고 있으면 날아가고, 네. 날아가서 어깨 위에 앉고, 어. 안 갔었거든요. 네. 내한테만 무조건 붙어 있었으니까. 어. 지금은 이제 혼자 있으니까. 네. 좀 바뀌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두 마리 되면은. 또 틀리지겠죠. 달라질 거예요. 그게 낫다. 너무 귀찮게 네. 하니까. 사람한테 오려고 하는 것보다 둘이서 놀고 막 그럴 거예요. 한 번씩 봐야지. 네. 양놈들. 네. 그 제일 이상적인 거는 새를 키울 때, 저도 뭐 마찬가지거든요. 좀 놀다가, 충분히 사람하고도 좀 놀다가, 새들끼리 놀으라고. 어, 그게 제일 좋죠. 네. 예. 무섭나? 아, 괜찮나? 응? 아, 색깔이 뭐예요? 색깔이 처음에 저희는 요런 애들만 보다가요. 국내에 이제 요런 애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머리 하얀 애들이. 뭐 선칙이라든지 요런 애들. 처음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. 근데 맨날 보다 보니까 또 다시 애들 보니까 애들이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. 아, 다시 보니까. 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섞여 있을 때 종류별로 다 이쁜 거예요. 근데 보니까 선칙이 색깔이 네. 예쁘긴 예쁘더라고요. 이건 형님 취향이신 것 같아요. 취향이에요. 개인적 취향. 제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왜 얘들 몸값하고 얘들 분양 금액이 달랐단 말이에요. 얘들이 더 비싸니까. 그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. 오시는 분들, 새 안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. 누가 제일 예뻐 보이냐고. 분양 금액 이런 거 무시하고.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, 사람마다. 잘 지내겠네. 아, 잘 지내겠네. 처음에 딱 싸웠던 네. 거예요, 처음에. 야, 털 팍 부풀려가지고. 네. 어, 잘 지내겠네. 예. 네. 그래. 일주일 만에 이놈 신랑을 네. 그냥 봤구나. 마음에 네. 드는가 봐요. 잘 지내겠네. 머리 위에 좀 털고르게 해주는 거 보면. 잘 됐다. 지금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, 딱 외로워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. 네. 그리고 지금 요 해피 같은 경우는 말도 한다고 했거든요. 아직 말은 안 했는데. 나중에 진짜 말... 기분이 풀리면. 예. 예. 무슨 말을 하는 거? 모르겠어요. 거기서 배웠던 말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. 한, 그, 세 장 안에 같이 넣어놔도 되겠죠, 이 정도면? 될 것 같아요, 이 정도면. 얘가 붕 같은 게 좀 더 네.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 있습니까? 똑같습니까? 그냥? 똑같아요. 네. 차이 없어. 그건 색깔만 다른 거예요. 지금 한창 털갈이 할 때라가지고 가시기도 올라오고 있고. 둘 다 편안해 보이네요. 네, 그러네. 예. 네. 저는 오래 지냈던 사이 같아. 그러니까요. 보통은 이렇게 하면 좀 싸우거든요, 애들. 근데. 그치. 처음부터 같이 지냈던 것 같이. 다행이네. 다행이네. 자도 외로웠을 거라고. 그러겠죠.